네, 그 아까 네, 질문하신 네, 이뉴스 투데이 이현준 기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에서나 시에서 많은 그 정책을 수립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뭐 경제부 시장님도 정책을 하셨는데 그 행정을 경험하시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번에 공약 수립을 하시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립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첫째 가장 아쉬운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최근에 오신 기자님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세종시에서 오래 계셨던 기자님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세종시 설립 이래 총선 두 번, 지방선거 두 번에 정책과 공약을 담당했고 또 실제로 시에서 집행도 했습니다. 역시 좀 아쉬운 거는 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지 않으면 그게 비슷한데 좀 제 꿈하고 약간 항상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공약을 포함해서 제가 세종시가 꼭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공약은 오늘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구상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수도를 우리가 2030년까지 만들자. 그러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 주거 환경이 정리된 청년 수도가 돼야 된다. 근데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 경제 문제만으로 세종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세종시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큰 대강으로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세종시를 이끌어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제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네. 프레시안 김기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방선거제는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세종시는 아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어쨌든 조상호 기자들 중에 마이크 켜져 있는 분은 꺼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그 당내에서도 현 이춘희 시장님하고 또 우리 조상호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저 이세영 변호사가 또 출마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내 경선 자체가 최우선 걸림돌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그것을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현관이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호수공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왔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우리 세종 과거 연기군 원주민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선택을 못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세종시에서는 또 저희가 당당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춘희 시장님 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님과 함께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 이대로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선거를 전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앞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시민들이 진짜 고민하고 시민들이 정말 저희 후보나 정당한테 당신들은 어떤 비전과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라고 질문을 받을 정도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경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경선이 성사되고 그런 당의 판단을 받게 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과거의 업적, 뭐 성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일 거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네, 새누리당의 박은정입니다. 질문 좀. 아, 먼저 다른 분이 있으신가? 아니요, 먼저. 네. 박은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꺼지는데요. 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세종시만큼은 당당히 승리했다. 지금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단위와 면단위의 그 퍼센테이지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이춘희 시장님도 면단위나 동단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온도차가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실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화, 청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 청년, 문화 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자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앞으로 더 와야죠. 인구가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부동산일 겁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바로 요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실 때 세종시가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행정수도가 되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 공지가 많아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은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이 부분은 정말 큰 부분이어서 앞으로 인구 정책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준비 상황 여쭤보고요. 좀 길지만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들은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하다 보면 의사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이세영 변호사님도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과 나의 특별한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오해 있는 해석 없이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고요.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청년 문화 무척 중요하죠.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벌써부터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룹이 형성된 거죠. 어느 그룹, 문화단체, 이 단체여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공공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타파를 해주셔야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네, 좀 많으셔서 네. 1번 세종시 읍면하고 동지역 격차는 사실은 꼭 이번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 충청권의 정서나 인구 분포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뭐 성과가 미진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격차가 타 충청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격차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면 읍면 지역에서도 저희 민주당을 선택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교육, 청년, 문화 중에서 주거가 가장 중요한데 대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다음 주에 그걸로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와주시면 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그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당내 경선 예상되는 분들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건 진짜 제가 좀 외람되다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발표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그 배려 내지는 노력 덕분에 부시장까지 일을 했지만 제가 최종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시장님이나 어느 누구에 대해서 무슨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도전을 하는 거다. 근데 저 말고 특히 저희 당은 모르겠습니다. 타당 후보님들 생각해보면 저랑 입장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공약을 준비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자리를 좀 더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아, 4번이 또 있네요. 장벽 그룹 있는 거. 이거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회를 더 넓히면 됩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이 커지거나 경제적인 환경이 커져서 활동 영역이 커지면 기존의 작은 울타리에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넓히는 게 다음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 분이요. 네, 뒤에. 네, 맞습니다. 예, 오캠 이만성 기자입니다. 예, 세종 지역은 역사적으로 예,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 지금 주변에 예, 김종서 장군, 임남수 장군, 각종 그 문중별로 축제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예, 역사적으로 문화의 관광 도시로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행정수도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죠. 스마트시티도 앞으로 커나갈 길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강, 충청 이런 문화, 지리, 역사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키워내는 게 앞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일인데 이게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하남시장님이 하남백제 관련해서 충청권하고도 교류협력을 해요. 백제의 역사성을 토대로 해서. 근데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백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충청권 4개 시도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하여튼 그런 역사 지리의 토대를 둔 문화도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 김수환입니다. 네. 그 저기 국립세종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지난 16일 날 그 민관 그 학 이 15분의 그 위원이 위촉이 돼서 네. 첫 번째 그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상병원 의원이 그 특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은 하셨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대학이 온전하게 세종으로 옮겨온다는 건 참 불가하다. 이런 그 결론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공캠에 이제 6개 대학이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국립세종대학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좀 같이 다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울산 과기대 유니스트가 설립되는 게 2002년 대선 때 울산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세종시가 없었으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만 국립대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뭘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주장 하나만 했어요. 울산에만 국립대가 없다. 그때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번 대선 때 좀 공약으로 좀 키워보고 싶어서 나름 노력은 했는데 여러 고민이 많았죠. 근데 두 가지로 전 봅니다. 하나는 세종이란 단어를 빼고 행정수도는 반드시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을 드러내는 교육 기능을 해야 된다.
행정수도에 반드시 대학이 필요하다. 17개 수도 중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대학이 없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뭐 상병헌 의원님 우리 위원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일을 제일 오랫동안 했고 제일 상인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돌파를 하는 거지 뭐 교육부를 만나가지고 상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행정수도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국민 아니면 국가적인 동의를 받는 거를 저는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 관련해서 보충질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책적으로 환경적인 것 들려서 예약한 학생들 주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각 대학들도 확 정원을 드리고 과를 신청하고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 사실 진짜 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세종시에는 대학이 필요하니까 대학 지어주세요 하면 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실제로 논의가 꽤 있는 거는 국립대학교들의 통폐합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부 그 정원은 새롭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국립대 중에서 타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과당 경쟁하는 대학 중에서 우수하고 자질이 있는 대학이 세종시를 이전을 해서 세종시에서 새롭게 국립대로 출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논의는 많지만 진도가 별로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유니스트 사례처럼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약속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됐는데 실무 논의 과정에서 운영 주체나 설립 목적이나 이런 논의를 하다가 확정이 못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의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세종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그런 글로벌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약에 설립한다. 그럴 때 세종시에 설립하면서 세종시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사립대가 공영화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미 다 논의를 했고 문제는 그거를 진짜 하려고 정말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뛰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면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뒤에 손도우세요. 예,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일 기자인데요. 어차피 공식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그동안 세종시에서 공적 임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또 반면에 인지도가 좀 약하다는 소리도 있어요. 결국 인지도가 약하면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인데 혹시 추후에라도 어떤 단일화를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신지 하고 또 하나 이해찬 의원님 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혹시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해찬 의원님한테 어떤 지원에 대한 지지나 어떤 그런 모종의 약속을 받으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후보 등록하자마자 이제 제일 처음 기자실을 찾았거든요. 여기 언론인분들 중에서도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사람은 한번 해볼 만하다. 저 사람은 진짜 정책이 있다.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아쉽지만 제가 그런 대중적인 활동을 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당내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당에서 경쟁 구도가 들어가는 시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가 흔히 생각하는 인지도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 몫이고,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상품은 참 써볼만 하다라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걸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찬 총리님께는 뭐 전에는 말씀드린 적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 뵙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아시지만 시장님께서 아직 그 거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안 하고 계셔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 뭐 저를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고려하시는 단일화? 혹시 단일화? 단일화 해주시면 고맙죠. 저야. 네. 근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도 단일화를 하실 수 있겠어요? 각자 자기 뭔가 주장이나 뭘 좀 펼치고 그리고 나서 서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제일 희망은 일단 정책 단일화는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좀 서로 열심히 하면서 평가를 좀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세종과정 이현입니다. 그, 뭐 비슷한 질문이 앞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대선 결과가 민주당 측 그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뭐 당연히 좀 불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예비군님께서 지난 10월 달에 부시장에서 퇴임을 하시면서 이번 대선이 저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을 떠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번 이제 대선 결과가 실패를 이제 하신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극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위축이 됐다고 보시는지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은 진짜 금강물을 다 마셔도 해결 안 될 정도로 아쉽죠. 저희는 후보나 정책 모든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아쉽지만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것 역시 사실이고 그대로 수용하죠. 중요한 거는 두 후보의 격차가 불과 0.76%였다. 이거를 저는 국민들이 여든 야든 둘 다 비슷하게 인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누가 누구를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좀 매일 서로 좀 그 공방 싸움만 하지 말고 서로가 힘이 비슷하다는 걸 인정하고 특히 국회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을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정통성이 상당히 취약한 분이었어요. 근데 야당이 그때 여소야대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김대중 총재께서 아주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부의 안정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굉장히 개혁적인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켜서 그때 당시가 우리 정치가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됐던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떨까? 과거에 그 정당이 갖고 있던 아주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완고한 태도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민주당하고 손잡고 한번 펼쳐보면 본인도 아주 성공한 그런 인물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진로에 영향받지 않냐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영향을 받긴 했는데 뭐 도전자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부상과 비전을 알리고 시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좀 청해 듣고 그거를 실현할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종면의 유동학이랍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총량을
늘리지 않고 늘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두 개는 약간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젯밤 10시까지도 이 표현을 그대로 제시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좀 관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세종시가 이 글로벌 기후 위기에 가장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나라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는 지금 2050년이 목표인데요. 아, 예를 들면 코펜하겐 같은 데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꽤 여러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실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우리처럼 몇십만 명 단위 도시들이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집중하면 이것 덕분에 기업들도 아마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시민사회도 성장할 수 있고 폐기물도 감축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전동면 폐기물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의도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팀의 홍근진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부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처음엔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셔서 경제부시장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상가 공실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문화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는 문화가 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수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제 매주 한 과제씩 발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하실 건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상가공실 문제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삶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살기는 좋고 안전하고 쾌적하긴 한데 정말로 좀 이렇게 즐거울 만한 일을 좀 못 만들고 있는 양쪽의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를 공공부문보다는 동네 상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률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어느 시의원님께 아주 좀 저 나름 아주 큰 깨달은 말씀이 좀 있었는데 좀 사람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빌어서 또 하나 좀 미리 양해를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제가 소상공인과를 설립하는 거를 공약으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놨었는데 최근에 연세대 교수님 중에 모종민 교수님께서 그 골목상권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천착하시는 분인데 차라리 동네 상권과를 만들자고 며칠 전에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 소상공인 정책하고, 경관 디자인과를 좀 결합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바꿨는데, 불가피하게 오정민 교수님한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라고 누가 따지시면은 연세대 오정민 교수님 아이디어였다는 거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어서 나중에 제가 다음에 공약으로 좀 발표할 거니까 상가공실 문제는 그때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길을 내야 된다. 그냥 이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세종시 숙박시설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과 절차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 어느 시민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약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든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청년 공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약,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제 공약,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해서 우리 그 복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도시, 그 다음 교통, 균형 발전. 근데 균형 발전이 좀 더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한 10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 뭐 보훈단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환경 개선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약들을 최대한 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근데 다만 언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시민들이 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거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네 손을 먼저 드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뭐 신사리 기자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그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기업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생각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약에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이제 그 기업들이 우리 세종시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그런 이제 투자 유치 보조금, 투자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줘요. 근데 잘 모르시는데 그 돈은 쉽게 말하면 주고 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안 좋은 사례들은 그게 대충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5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어요. 공장 운영할 의무가. 그러면 좀 부적절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전국의 지방자치를 단체를 순회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시민 세금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마는 방식보다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펀드를 좀 활용을 해보자. 펀드 규모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 그리고 대학과 연계된 기술기업 또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 이런 데들하고 조금 규모 있게 만들면 우리 시로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펀드가 투자를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심사를 해줘요. 근데 지금 투자유치 보조금은 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펀드는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드린 말씀은 다음번 제가 경제 공약 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트랜스 23 이세기잖아요. 어쨌든 지금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주요 이슈가 이제 청와대 이전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데 서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울 제일 청와대 그다음에 세종의 제2 청와대 기능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 가지가 감론을 박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선거 기간에 물론 당선인 의중이 좀 중요하겠지만 선거 기간에 그 후보들이 또 그리고 민선 4대 출범 10월 시점까지 그런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제1청와대와 제2청와대 구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저로서는 좀 비판도 드렸던 게 유일하게 국민의힘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안 내셨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개헌이 가능하고 개헌할 때는 행정수도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정당들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 과제는 이제 실제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불을 살리고 행정수도 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행하자가 첫째고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생기는 그 엄청난 지지와 동력이 있는데 약간 그 소중한 자산을
조금 논쟁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세종집무실은 뭐 당선인께서 무차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만드시도록 저희 시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나머지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